그러면 카톨릭 국가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선교의 형태를 이뤄가야 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와서 필리핀의 카톨릭을 이제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필리핀 카톨릭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필리핀 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흐름 안에서 정도에 따라서 이뤄가는 형태가 아니라,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토착화된,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우상화된 이미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잘못된 형태로서의 카톨릭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카톨릭에서 믿고 있는 이제 신의 종류는 산토니뇨예요. 산토니뇨. 이 산토니뇨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작은 예수라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예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뭐 필리핀의 어떤 이제 뭐냐, 카톨릭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이제 뭐 짚어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엔 우상화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산토니뇨라고 하나 그 형상에 대한 어떤 갈망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단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과 또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만나는 사역이 사실 가장 큰 비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지속적으로 이제 봉사하고 있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고, 필리핀에 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평균 가장 많은 연령대가 한 7살부터 한 3, 4살 정도 때, 요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씨앗의 그 시작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오겠다고 결단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그거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꾸준히 드려왔던 거고,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만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선교지에 오다 보면 이게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형태, 뭐 거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더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70명 아이들도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튜토리얼을 통해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저희 센터로 초대하고, 저도 그곳 센터에 가서 매일 아이들과 같이 밥 먹고, 아이들과 같이 놀고, 뭐 제가 직접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쳐 줄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아빠는 되어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고 있어라에 대한 있던 삶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만남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과 뭐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깊은 어떤 나눔을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사실 필리핀에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령대 애들은 영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깊게 소통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제가 지금 현지 언어도 아직 능통한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보다 빠르게 또 보다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 모습과 제 삶의 형태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만남에 대한, 그래서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초대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아이들에게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같이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목표를 정해놨던 거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카톨릭이라는 이제 카톨릭이라고 부모님이 카톨릭이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카톨릭인 거죠. 근데 전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런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도 옛날 그 중세 카톨릭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신도들이 여기도 똑같이 생각해요. 제가 물어봐요. 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은 있니? 읽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왜안 읽어? 읽을 필요가 없대. 그래서 왜 읽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이제 신부님들이 다 말씀으로 전해주시니까 자기네들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아요. 필리핀만 하더라도 정상화되기까지 행정부에서 예상하는 기간이 2023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이제 한 2, 3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역의 형태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센터를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고 나은 환경으로 이제 한 4월 말부터 이제 옮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도서관을, 코피노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지난달 필리핀 뉴스에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학습력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로 필리핀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이외에 책을 읽는다든지 교육적으로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능률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도서관을 좀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경 공부, 또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예정이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2, 30명씩 모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10명 미만으로 지역별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센터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의 소규모 형태의 사역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 코피노 아이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일용직들이다 보니까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료품 지원을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올해부터는 그런 코피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이제 직업 재활 사역을 좀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면 저와 저희 아내는 제가 지금 있는 이 땅, 그러니까 뭐 필리핀 세부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또 개척을 간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사가 그 땅에 가야지 옮길 생각부터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고 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가 와서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떠나셨어요. 뭐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었겠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없어도 그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선교사가 적응했고 그곳이 이제 살기 편한 곳으로 이제 마음 편한 곳으로 자리 잡혀서 너무 오래 있게 되다 보면 뭐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그 예배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자력으로 같이 예배하고 또 선교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이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저도 그렇게 봤었고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없어도 저희 가정이 없어도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세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또 이곳을 떠날 계획을 그러니까 선교 훈련에서는 전문용어로 선교지 탈출 전략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교사의 목적은 그곳을 떠나는 데 있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를 세워놓고 거기서 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예배 공동체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 민족들 또그 여러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탈출을 이제 그곳을 떠날 것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 이외에 또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어떤 꿈이냐면 한국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뭐 미국이나 한국처럼 많이 파송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나라 가운데 그땅 가운데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그 나라의 그 현장에 맞게끔 선포되어질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지에서 현지인 선교사들이 양성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이곳에서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그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해 간다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들어오면 여기 적응해야죠, 언어 배워야죠, 또이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꿈꾸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나 여기에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훈련 센터가 지어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선교의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감동받으시는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주십시오. 네,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 파송받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저희들에 대한 자각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어떤 이 뭔가 굉장히 큰 것처럼 꾸며지는 곳이 편한 자리예요. 선교사라는 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선교지를 오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포스팅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뭐 이미 그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커 보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보다 더 크게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아내와 함께 묵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올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말자. 이게 저희 아내와 가장 많이 나누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의 어떤 역할과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인지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작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결국 어떤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누가 보기에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아도 단한 명에게 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목사님 혹시 빈곤 포르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동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야동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대부분의 어떤 이런 국제 구호 단체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죠.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 방송에 노출시키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아이들의 힘들고 안타깝고 불쌍한 부분들을 최대한 강조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그 동정 그런 것들에 어필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불쌍한 부분을 파는 거죠. 후원의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의 불쌍한 그 모습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게끔 파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보통 저희 이런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빈곤 포르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와보시면 아이들 굉장히 진짜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들이 또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이들의 불쌍한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말 진실하게 전달해서 아이들 저렇게 잘클수 있게끔 그래서 저 미소를 잃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싶다. 이렇게 정말 순기능적인 어떤 이런 형태의 관계성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두운 단면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모습에 아이들을 동정하기보다는 동정과 긍휼은 다르잖아요. 동정은 사실 불쌍한 마음에서 오는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사실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후원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된다면 아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사역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절대 빈곤 포르노에 마음 주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후원의 대상들에게 기도의 대상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항에, 세부 공항에서 한 30분 거리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오셔서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실 수 있고, 또 센터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지금 아이들은 70명인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수를 제가 세보니까 거의 5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오셔서, 뭐, 이 선교지에서 필요한 사역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 한국에서 또 기도하고 딱 이런 사역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비전을 품었던 부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형태의 사역이든 코피노 아이들과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면 이 세부에 많이 와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할 일들이 많고요.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선교사들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선교 나오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선교합니다. 절 보시고 용기 내시고 또 막상 와서 살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저는 뭐 다른 간증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거기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니까요. 선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이곳에 이또 수많은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젊은 선교사들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꼭 선교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하게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